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방금 전에 예, 뭐 김태현 선수님이 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 예, 김규현 선수가 김태현 선수 잡는 거 보고 그런 말씀했었거든요. 사실. 네. 예, 김규현 선수 테란전을 더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유연함을 가진 선수의 선수와 상대하는 네 선수는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근데 그 대응하는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보니까 맞습니다. 크게 될 선수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네. 지금도 사실 뭐 이제 타섭이긴 하지만 네. 현재 프리섭 그 타섭에서 현재 랭킹을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규현 선수가. 네, 아프리카 내에서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대 특히나 이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네. 김태경 선수가 흔드는 플레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걷잡을 수 없이 휘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배짱에 있어서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요. 김기현 네, 선수가. 네, 맞습니다. 이 김기현 선수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닉 스타리그에서도 한번 정말 대박 그 4고 7 선수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아이템 베이스리그 때도 굉장히 잘했었죠. 32강에 그 나와서 32강 탈락을 했었던. 근데 문제는 이게 네. 토스전만 저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렇죠. 아, 네. 김기현 선수 32강이 아니라 16강까지 갔었을 거예요. 예전 그 아이템 베이 때는. 자. 이제는 이제 그게 테란전, 저그전, 네. 세종족 상대로 다 그렇게 보여주면 정말 대박 선수인데. 그렇죠. 자, 새로운 김태경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자, 우선은 뭐 이게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SK텔레콤이 자 최우선 선수가 잡으면서 대장 카드전까지 갈지 뭐 시청자들 중립을 지킨 시청자들은 대장전 가야 하는 걸 원할 거고 예, 김태경 선수님은 어떻습니까?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4대4까지 가는 거 보고 싶습니까? 아니, 저는 뭐 이번 경기에서 마무리되든 끝까지 가든 네. 예, 앞선 경기들처럼 재밌기만 하면 예 그렇죠 예, 재밌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습니다. 김규현 선수가 최우선 킬러라는 예, 말을 또 어떤 시청자분이 하고 계시네요. 자 최우선 선수도 사실 해줄 땐 해준 선수거든요. 정말 마무리를 그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태경 주장이 마지막에 그 자신이 내번져 나가고 최우 선수를 마지막으로 내보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두 게이트입니다. 사실 많은 재능 있는 프로토스 선수들이 딱 그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토스전 잘하는 토스들은 테란전도 웬만큼 잘합니다. 아 그쵸 그쵸. 네, 근데 이제 저그전이 좀 변수가 많이 돼서 그렇지. 네. 뭐 김태우 선수가 더 대단했던 건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이죠. 저그전이 맞습니다.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네. 토스에 한 획을 그었던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부담스러운 건 최우선 선수겠죠. 그렇죠. 네. 네, 지금은 뭐 자신이 지면 사실 게임을 그 오늘 지는 거기 때문에 MBC 입장에서는 아까 뭐 사실 연본 선수가 보면서 김규현 선수에게 꼼꼼하게 해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을 또 남겼었거든요. 네. 자, 그만큼 뭐 사실 경험이 많은 연본 선수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마무리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일단 빠른 한마당 체제의 사업 드래곤으로 좀 압박하는 형태로 출발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김규현 선수 아직 최우선 정찰은 안 됐습니다. 자 정찰 운이 또 따라주는데요. 김규현 선수 지금 소닉은 먹방은 안 하나요? 아, 먹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요? 그 얘기 드렸던 게 뒷담화 같은 거 하면은 컨텐츠도 네. 되고 좋지 않을까. 슬슬 배고프거든요. 아 그래요? 네. 먹방은 안 돼. 왜냐면 제가 그 먹방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제가 이거 끝나고 따로 그 그쵸 맛있는 예.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분들의 식욕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제가 사실 먹을 때 맛있게 못 먹어요 음식을. 네. 음식을 원래 맛있게 먹어야 먹방에 그 재미가 있는데. 아 그래서 목발 못하는데 걸렸어요. 꼼꼼해요 꼼꼼해요 진짜. 네. 이게 여기서 엔지니어링 베일을 짓고 그걸로 정찰해서 상대 의도 파악하고 그렇죠. 네, 이런 용도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건물을 못 날리게 됐죠. 아 맞습니다. 우선 최우선 선수가 의도했던 대로 네. 이러면 테란의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파요. 다크를 쓸지 리버를 쓸지 적당한 타이밍에 스캔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엠벨을 띄워서 네.
아, 근데 사거리 드라군의 푸시인데 최우 선수 위기예요. 이거 탱크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걸로도 경기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김효서 예. 이런 걸로 경기를 많이 끝내기도 해요. 자, SCV가 적당한 타이밍에 나와서 한 기론 부족하죠? 네, 더 나와야 됩니다. SCV. 자.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테란이 좀 수월해질 텐데. 그렇죠. 벙커를 조금 더 뒤에 짚고 있는 거죠, 일부러. 네, 탱크 나올 때까지 시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네, SCV 리필하면서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SCV. 자, 드라운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김규현 선수. 와, 이 선수가 좀 애매하게 힘을 주기보다는 네. 확실하게 힘을 주네요. 그렇죠. 지금 김규현 선수는 그냥 뚫으려면은 어정쩡한 거 싫어요. 그냥 바로 그냥 뚫으려면은 에, 이렇게 병력들을 지금 다 붙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막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자원적인 손실을 입히고 상대 네. 테란이 멀티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탱크 나와도 뭐 막히더라도 자신도 이제 멀티를 따라가니까 괜찮은 거고요. 자, 문제는 시즈 모드 될 때까지 여전히 위기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SCV 한기 잡히죠 지금. 빼야죠 이제. 탱크가 괜히 어설프게 퉁퉁 때리다가 점사 네. 당하면. 자, 죽여야 돼요. 오, 근데 최우선수 잘 막네요. 네, 잘 막았죠 지금에는. 아, 근데 김규현은 해줄 거는 해주고 자신은 동시에 멀티를 두 개나 트리플 먹고 있어요 지금. 센스가 좋네요. 어차피 네. 테란이 이 타이밍에 할 게 없으니까 수비밖에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예. 테란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정찰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이 네. 많거든요. 빠른 리버가 올지, 그렇죠. 다크가 올지. 지금 가장 이제 일감으로는 리버죠. 그러니까 리버에 대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 두 개 멀티는 그 시간을 번다는 거죠, 토스는. 맞습니다. 테란이 생각하는 동안 프로토스는 여유로운 자원을 캘 수 있고. 야, 터렛까지 이렇게 지어놓은 거는 어느 정도 방금 김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가 혹여라도 올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예. 여기서 이제 과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테란이. 그렇죠, 그렇죠. 예, 뭐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막 터렛을 그냥 네다섯 개씩 지어버리면 네. 그거는 이제 게임을 지자는 소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지금 또 이거는 김균수가 트리플 엑스까지 먹는데 이렇게 되면 테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프로토스의 좀 그 엠베로 좀 타이밍을 보고 네. 예, 트리플 먹은 거 타이밍을 치고 나간다던가 지금 아니면, 예. 저걸로 이제 본진 정찰이 안 돼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그렇죠. 앞마당 게스트치가 늦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는 예. 충분히 트리플에 대한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일단 터렛 예, 여기서 더 지면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너무 과하면 손실이 따릅니다 지금은. 네, 지금 뭔가 그 앞마당에 가스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충분히 테란 입장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아, 커맨드를 따라가네요 그냥. 네. 최소한의 수비를 하면서 예. 네. 자, 병력 차분히 충원 잘하고 있고요. 자, 지원 선수가 탱크 내기가량 되니까 이제 슬슬 그 조금 라인을 잡기 위해 조금씩 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자, 최우선 김규현 선수 오늘 뭐 거의 진짜 완벽한 운영에 완벽한 진짜 플레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 시간 충분히 잘 벌고 있죠. 네. 뭐 이 이후에 이제 부담스러운 벌처 플레이는 당연히 예상 수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방 배치됐던 드래곤을 적절한 타이밍에 잘 뺐죠. 맞습니다. 네. 네. 아주 그 술술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벌처들이 또 계속적으로 추가되면서 내려오고 있고. 근데 원래 이 타이밍에 좀 토스를 흔들어 놔야 되거든요, 테란도. 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두 곳의 멀티를 해버렸기 때문에 병력이 많이 없는 시점에 벌처가 프로브 사냥이 이뤄줘야 테란도 좀 딜을 쉽게 가져가는 건데 지금 신시티를 또 잘했어요. 그렇죠. 지금 프로토스 이거는 아예 벌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드랍십이 아니라면 사실상 견제하기 힘들죠. 네, 지금 멀티를 따라가면서 오히려 그 방어 라인을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프로토스가 네, 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트리플에. 그러니까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확실히 김기현 선수가 앞서가고 있다. 유리하게 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맞습니다. 팩토리 늘어나고 있는 최우선. 야, 긴장감이 흘러요. 예,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보는 뭐 선수나 팬들 다 긴장감 예, 흐르고 있을 것 같고. 저 심시티가 네. 됐으면 이제 마인저그하러 나가야죠. 예, 몇 개의 드래곤은 옥저버 센터 쪽에 뛰어가지고 사전에 좀 저런 것들을 길을 터놓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죠. 미리 네. 나갑니다. 예, 나가서 미리 좀 예, 터 놓으면은 좀 더 좀 그 이따가 움직이기가 좋거든요. 김규현. 네, 선수들은 이런 실수를 잘 안 하죠. 그냥 지나가다가. 네, 터지는 실수는. 벌처가 좀 원래 또 이 토스테란의 또 백미가 네.
마인대박 내지는 마인 역대박 뭐 그렇죠. 이런 데 또 재미거든요. 네, 뭐 질럿대 달려들면 탱크들이 터진다던가 아 드라운드 터진다던가. 자, 그래서 옵저버하고 이 그리고 통상 그 운영할 때 보면 옵저버의 속옵은 기본적으로 해줘서 아 그렇죠 같이 해야죠. 네, 발맞춰서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셔틀과 드라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 멀티의 견제를 김근이 먼저 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게 지금 셔틀 올라왔거든요. 김기현 선수 지금 김기현 선수가 선택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두건 멀티 위에 태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렇죠. 예, 그 물량을 폭발적으로 한번 소모전 해주느냐. 근데 지금 폭발적인 소모전을 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김기현 선수 지금 셔틀의 탄빙력은 자 질럿들이 내리고 있죠. 질럿들 아, 이렇게라도 흔들어주는 게 최우선은 좀 짜증나죠 지금. 네. 이러면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늘어나는 시간을 벌면서 네 어 아직까지 수비하는 게 최우선 선수가 완벽하지 않아요. 자 조심해야죠. 네. 마인 아니군요. 자 이러면서 또 추가적인 멀티를 준비하려는 김규훈 선수예요. 자 지금 벌채에게 잡히고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벌채가 좀 활발히 돌아다녀서 네 예, 추가적인 멀티를 늦추는 거 좋고요. 그러니까 마인 대박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마인 대박 하면은 예전에 박정석 선수와 그 나도현 선수의 예, 그 맵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슬제였네요. 네 거기서 빡 터졌던 경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벌써 돌리고 있는 네 빈틈을 최우 선수가 찾고 있긴 한데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빈틈이 없어요. 네 수비가 잘 되고 있고요. 네 김규현 선수 너무 지금 완벽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자원치치에 별다른 영향을 안 받았던 김기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 네. 이제 물량이 터질 때가 됐거든요. 아 맞습니다. 최우선은 네. 좀 더 트리플까지 먹고 예, 공이업 방일업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네. 볼 때는 좀 드랍십을 한 기라도 써서 예, 그래도 좀 시선을 교란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아, 일단 뱃을 가서 드랍십 많이 뽑았어요. 네.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드랍십이. 그러면서 지금 EMP 개발을 해서 뭐 아비터에 대한 추후 대비까지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워낙 빈틈이 없다 보니까 이게 테란의 입장에서 가장 좀 그 마음 졸이게 만든 게 뭐냐면 토스가 먹는 멀티를 마음껏 할 때거든요. 이거 그렇죠. 정말 답도 없습니다. 야 이게 지금 드랍십이 이거 제가 볼 때는 네 꼼꼼하게 마인이라든가 이런 걸 잘 심어서 대박 나오지 않으면 이거 순환해서 비추죠.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토스를. 자, 하지만 그래도 테란의 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인의 힘 테란의 힘 이거를 진짜 채워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드랍십으로 어느 정도 또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요. 자 토스가 아비터가 오고 있나요 지금. 자 아비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아비터를 뽑고 있는 김규현 선수. 어쨌든 지금까지의 어떤 그 모습 자체는 그래도 토스가 좀 기분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네, 그렇죠. 네, 완벽한 운영이죠 지금. 자, 지금 드랍십 이게 정말 큰 변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지금 벌츠도 많이 깔고 탱크인가요? 지금 드랍십 있는 거. 자, 벌츠도 많이 깔았습니다. 예, 네, 탱크네요, 탱크. 네, 가장 좋은 게 이제 여기 자. 넥서스를. 파괴시키고 예 이거 벌처가 부족해요. 벌처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이쪽에 내려가 있거든요 벌처들은. 아 여기는 자 이거를 막아야 돼요 최우선은. 아니 이거 최우선 선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아니 탱크를 보냈으면 탱크에게 맡겨두고 여기 벌처가 와야지. 그렇죠 이거는 그냥 밀려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최우선 최우선 선수가 좀 판단 착오인데요. 예 그니까 저곳을 막으러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 MBC 아. SK텔레콤의 4승을 또 저지하고 있는데요 MBC가. 저 벌처가 여기 있었으면은 얘기가 달랐을 텐데. 네 옵쇼 3마리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죠. 결국 넥서스 하나 파괴했지만 자신은 경기를 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거는 뭐 김규현 완벽했다라는 말밖에는 뭐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 잘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두 곳 동시 멀티를 하면서 물량이 터지는 걸 좀 강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아비터가 없는데도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정말 와 김규현 선수 이거 김규현 앞으로 좀 주목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9차 스타리그에 기대가 되는 선수로 오늘 또 김태형 해설님이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잘해요. 네 김태균과 최우선을 동제 잡은 이 선수는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저그전을 좀 보고 싶네요. 아 저그전도 잘합니다. 네. 네. 프로토테란전은
뭐 단 두 경기만으로 어떻게 제가 뭐 평가를 못하겠습니다만 굉장히 네. 좀 안정적인 느낌이면서 동시에 치밀한 운영이 그렇죠. 예, 기대하게 만드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내일 밤 9시는 12월 4일은 STX 예, 뭐 철구 선수와 조일장 선수가 있는 뭐 굉장히 재밌는 또 매치가 네.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예, 아비터 이제 뭐 만화 좀 차고 그냥 본질에 그냥 떨궈도 끝나는 거죠 지금은. 예, 병력 위에다 떨궈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이런 게 마인드박이 터질 수도 있죠 또. 그렇죠. 예. 아 저 벌처 저 무한합니다. 이 벌처가 아까 그 전투에 있었어야 될 저 정도의 벌처면 질러 못 달려들거든요. 예, 있었으면은 오히려 들어갈 판단을 안 했겠죠. 아 아니 탱크로, 예. 아 드랍십에 탱크를 가져갔는데 그렇죠 EMP죠. 마인만 씹어놓고 빠졌어야 됐는데 아 아쉽습니다. 두 번 봐도 아쉽네요. 예, 벌처가 좀 돌아서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타이밍상 빨리. 네 예, 넥서스 한 개 파괴 멀티 하나 파괴한 것 치고 너무 큰 희생이 따랐고요. 네 아 벌처 돌아보지만 드라군들 재빠르게 오고 있는 마인. 자 김기훈이 MBC에 SK텔레콤에 저번에 졌었던 복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 지금 최우선 뭐 아 그 경기가 사실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사실 뭐 중계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두 곳 멀티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테란이 그렇죠. 네 이게 뭐 뭐 진짜로 테란이 진짜 우중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팩토리가 다 안 돌아가요. 그렇죠. 지금 팩토리도 안 들어갈 만큼 자원이 부족한 겁니다. 네, 지금 뭐 공장 다 폐업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근데 뭘 또 짓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본진에? 아니 테란 본진 뭘 짓고 있던데요? 아, 아머리죠. 네. 이제는 마무리를 시키러 김규현 선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야, 김규현 선수가 지금 네이버 검색에 예, 올라갔다고 하네요. 아, 역시. 기가 막히네요, 오늘. 아, 이 정도 플레이면. 네.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에 오르내려야 돼요. 맞습니다. 김태경 선수와, 그리고 최우선까지 잡는데,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아, 네. 지지! 야, 김기훈 선수가, 오늘. 오. 이렇게 그 SK텔레콤 마무리하면서 예,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규현 선수 이틀로 네. 가야겠죠. 어떻게 보면 MBC 게임의 그 상징적인 플레이어들이